사실 아이들은 거의 클 때까지 어른들을 못 보고 삽니다. 엄마, 아빠, 할머니 뭐 그 정도만 보고 사는데 여기 오면은 일단은 다른 어른들도 만날 수 있고요. 다른 아이들도 만날 수 있고 이게 꼭 아이들만 키우자는 게 아니라 부모들도 같이 커갈 수 있고 같이 키워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 또 아이들을 위해 뭉친 엄마들이 있습니다. 오늘 이 집에서 생일 파티라도 하는 건지 맛있는 음식들이 푸짐히 차려지고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. 어떤 거 줬어요? 아, 저기 미소 교육하러. 아이들 교육 때문에 왔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서로 얘기하느라 바쁩니다. 반상회 같은데요? 예상은 저희 딸 아파트에서 살고요. 근처 친구랑 같이 이제 수업하고 같이 뭐 이렇게 간식도 나눠 먹고. 네. 잠시 후 수업이 시작되고. 뭐 타고 가는 것 같아? 로켓. 그런데 엄마가 직접 가르칩니다. 그래, 사람들이 다 물속이니까 뭐. 딩동댕. 아, 구름이야 이거는? 미술 수업은 또 다른 엄마가 진행하는데요. 이제 낳고 나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혼자서는 되게 힘들다고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이렇게 힘을 모으다 보면 조금 더 도움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. 부모들이 각자의 재능을 살려 요일별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수업을 진행한다는 말씀. 친구의 엄마가 선생님이 되는 거죠. 제가 이거는 해줘도 또 제가 못하는 부분은 다른 엄마들이 독서나 과학이나 뭐 수학이나 뭐 다른 거 부분은 해줄 수 있어서 더 좋고요.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선생님들이 옆에 있으니 굳이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내 아이의 교육은 공동 육아로 모두 해결입니다. 우선은 좀 엄마가 육아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요새는 그 뭐 혼자거나 둘이거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사회성 그런 거는 육아에 대한 뭐 교육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얻을 수 있고. 부모도 좋고 아이도 좋은 공동 육아, 같이 키우면 행복해집니다.